그럼 그 이제 카카오 게임즈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카카오 게임즈도 많은 분들이 지금 아직 고생하고 계시죠? 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최근에 한10% 이상 하락했어요. 3거래일 동안에. 그래서 보면 이제 호재 악재가 게임주들 사이에서도 엇갈린다 그랬는데 지금 그 카카오 게임즈는 그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었어요. 최근에 그 자회사가 뭐냐면 지금 보면 이 자회사가 뭘까요? 이름이 제가 갑자기 잊어먹었는데 그 자회사 이제 상장 그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오버행 이슈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단기적인 이슈 중에 문제가 되는 거는 중국 판호예요. 예, 중국 판호 개방했을 때그 지금 6개월 만인가 8개월 만에 개방을 다시 했을 때 보면 역시 그것과 관련된 종목들만 올라갔어요. 근데 위메이드나 카카오 게임즈 같이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쪽은 이 판호 개방에서 소외됐던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주가의 하락폭이 단기적으로 컸던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모양상으로 보면 이게 저점을 깼어요. 예, 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아주 안 좋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우리가 공략해서 한번 수익을 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보유 종목이 없는 거 보니까 수익, 매도하고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저점을 보면 여기서 지금 그 저점을 보면 5만 원 지키기가 어려워 보여요. 지금 6만 5천 원, 6만 3,900원이 저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6만 5천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점을 깰 만큼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이렇게 많이 하락한 데서 또 개파락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강한 반등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들어갈 때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냐 하면 7만 원대 넘어서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적어도 이 거래량 두 배, 세 배에 가는 거래가 바닥권에서 터져줘야 돼요. 아직 그러니까 아니고. 지금은 관망하셔야 되고 절대 물타기 하실 때 아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물타기 할 때도 아니고 지금 관망하자. 네, 문자님께서 정리해 주셨네요. 카카오 게임즈 목표 주가 달성했던 종목이었죠? 이렇게 또 얘기를 주셨습니다. 게임즈 한 종목 더볼 텐데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가 최근에 많이 좀 힘이 없죠. 4월 12일에는 또 급락을 하기도 했었고요. 어제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이 종목도 저기 위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답답하실 것 같은데 위메이드 한번 다시 점검해 드릴게요. 네, 위메이드 우리가 이제 공략하고 나서 과거에 몇 차례 수익을 냈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제가 목표 주가를 11만 원에서 매도를 하자고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이다. 잘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차트 모양을 한번 보면요. 여기서 계속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를 볼 때, 차트를 볼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박스권에 있는데 저점에 있는데 계속 거래 실리면서 이렇게 못간뭐 윗꼬리 아랫꼬리 달는데 영 시원찮다. 캔들 모양을 보면 장대 양봉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거래가 안 실려 주잖아요. 이럴 경우에 악재가 나오면 급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이나 이런 저점에서 눌림목이 오래 간다고 할때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늦죠.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11만 원대에서 무조건 매도하고 나서 나중에 기다리시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은 9만 원이 깨질 줄은 몰랐었어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하락한 거를 보면 중국 판호의 영향 있는 것 같고 지금 본격적인 실적이나 위메이드 플랫폼에 들어오는 거에 대한 지금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평가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 염두에 두셔야 할것 같은데 단기 급락을 했기 때문에 8만 3천 원대 정도까지는 추가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메이드. 저희 공략했다가 이 종목 목표 주가 낮춰서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인데 목표 주가 낮추고 수익 내고 나셔서 가슴을 쓸어내리셨다고. 그때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익절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죠? 네. 혹시 아직 들고 계시다면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될것 같고요. 게임즈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컴투스홀딩스도 수선화님께서 컴투스홀딩스를 들고 계시네요. 저희는 이 종목도 이제 이익 실현을 한 종목인데 계속 들고 계셨나 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52%라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얘기를 주십니다. 이 종목도 잘 가다가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이쪽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NFT나 또는 메타버스나 또는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좋게 봤었잖아요. 플레이투원이나 이런 쪽에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건데 문제는 그게 중국 시장이나 또는 동남아 시장 이런 쪽으로 연관이 돼서 이게 매출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지금 판호화 관련된 쪽으로 지금 시장에 관심이 쏠려져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구체적으로 이쪽에서 실적이 좋아질 만한 모멘텀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컴투스 홀딩스, 그다음에 위메이드, 네오위즈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다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종목들의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점을 보면 이런 종목들은 지금 들어갈 때는 아니고요. 지금 하락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손실폭이 너무 크시잖아요. 네. 지금 손절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이게 가장 큰 그 아마 의문점이실 텐데 지금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4만 원, 15만 원은 넘어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실적이 나오는 게임주, 그다음에 판호와 연관된 거 그다음에 또 그 뭐라 그럴까요? 신작과 모멘텀이 연관된 것들. 지금 보면 조이시티 같은 종목들은 또 잘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컴투스 홀딩스나 네오위즈 홀딩스, 위메이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손실이 크신 분들은 기다리셔야 될 거고 네. 그다음에 보유 비중이 낮으신 분들은 반등시 매도하고 종목 교체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컴투스 홀딩스 지금 손실 나신 분이 요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저희는 이미 그 좋을 때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그 전에 아마 들어가셨나 봐요. 이렇게 좋은 타이밍에 좋은 공략주를 제시해드리고 매일 아침 함께 전략도 세우고 개장 후까지 함께하는 방송 굿모닝 증시 라이브 혹시 오늘 처음 오셨다면요.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매일 아침 8시부터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